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2010년 12월 6일 중국이 대련입니다. 여반 사건의 주인공 류구이도는 이 들뜬 마음으로 원양어선이 선원으로 면접을 갑니다. 류구이도는 1984년생으로 저보다 한 살 위네요. 그 당시 26살이었죠. 네, 우리 먼저 그가 살고 있었던 집을 보겠습니다. 네, 이건 실제로 그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는데요. 이런 찢는 듯한 가난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원양어선을 타게 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리하여 이 인력업체를 통해 겨우겨우 면접을 잡게 된 거였습니다. 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떡떡 노크하고 면접을 봅니다. 왔니? 앉아라. 면접을 보는 건 한 흠상궂은 아저씨였죠. 야, 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 야. 야, 바다에 가면 네가 상상한 이상으로 개고생이다 야. 네 되겠니? 그러자 류구이도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내 다른 건 몰라도 집을 나와서 10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이는 다 해봤어. 그런 건 걱정 말고 원양어선을 타면 이 수입이 짭짤하다던데 대체 얼마나 벌 수 있어? 그 아저씨는 오히려 면접관인 자신한테 되묻자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어선은 말이다. 요 가까운 뭐 동남아나 도는 그런 자그마한 어선이 아니다. 저 멀리 있는 남태평양이 페루라는 곳에 가서 이 대형 오징어를 잡는 원양 어선이란 말이다. 야, 니 나갔다가 엄마 보고 싶어서 돌아오겠다고 뭐 엉엉 울어도 돌아올 수 없다. 잘 들었니? 네, 이제껏 쥐뿔도 없었지만 이 자존심 하나만 갖고 살아온 류구이도는 자신을 놀리자 욱해서 이 주먹을 쥐며 일어섭니다. 야야, 알았으니까 됐다 앉아라. 아, 역시 야, 젊으니까 성격이 불같구나. 연봉이라면 노동계약서에 있지. 옛다, 너절로 받아. 네, 류구이도는 그 계약서를 받아 봅니다. 그 계약서에는 최저연봉 4만 5천 위엔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최저연봉이 4만 5천 위엔이란 게 뭐요? 그러자 아저씨는 어이없어 하며, 야, 니 어느 농촌에서 왔니? 최저연봉도 모르니? 잘 들어라. 너네 출항해서 1년 안에 오징어를 한 마리도 못 잡아도 4만 5천 위엔을 준단 말이다, 오케이? 네, 그러자 류구이도는 환하게 웃으며, 야, 정말 그러소? 자, 대우가 줬어, 야? 또 다른 대우 또 따로 있어? 있지, 있고 말고. 기본 월급 1000 위엔, 그리고 인센티브로는 오징어 한 근당 20전이다. 네, 위엔 밑에 단위가 전인데요. 이 100전이면 1위엔입니다. 자, 기본 월급에 인센티브까지 기가 막히네. 예. 네, 사실 이 대우는 2010년에 뭐 너무 기막힌 수준은 아니어도 중층 수입은 됐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면 제일 좋은 점은 뭐 1년 동안 배 안에서 푹 썩으면서 뭐 먹고 자고 다 해결되고 돈은 어디다 쓸 곳이 없어서 차곡차곡 모여지는 것이었죠. 그렇게 2년만 딱 버티면 10만 위엔이란 그 목돈을 손에 쥐게 되면 그나마 자그마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죠. 야, 이만한 일이 어디 있겠니? 야, 어디다 사인하면 되니? 류구이도는 매우 해피한 기분으로 피를 날려 사인하고 선도장까지 꾹 찍습니다. 이제 우리 한 식구가 된 거 축하한다. 네 저녁에 시간 되니? 너랑 함께 출항하게 될 선원들이 모두 모여서 파티가 있다. 네, 류구이도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2년 동안 한 배를 타게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파티에는 33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야들아, 반갑다. 나 선장 리정촌이라고 부른다. 다들 내 말 잘 들으래. 아니면 배를 쑤셔서 바다에다 쳐넣어서 고기밥을 만들어 버릴 테니. 네, 이 선장은 뭐 해적선이 선장도 아니고 그런 섬뜩한 장난을 합니다. 얘는 1969년생으로 그해 41세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배 위에 있었으며 이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죠. 리청첸은 자신이 오른팔 왼팔인 후이중과 왕용보어를 데려왔습니다. 얘네는 덩치도 엄청 크고 이 험상궂게 생겨 배 안에서의 치안관리를 맡게 됩니다. 네, 그 망망대해 위에서 남자들끼리만 있었고 이 법률과 규칙 같은 것도 없었으니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죠. 그들만으로 그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또 후이중과 왕용보어는 자신들이 똘마니와 뭐 항해에 필요한 인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총 9명인데 이 배 위에서 령도 간부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력업체를 통해 모은 쫄따구들이었죠.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너 어디 사람이니? 네, 혹시라도 뭐 같은 고향 사람이라면 더더욱 가까워지고 또 오랜 친구 같은 느낌 말입니다.
배에 타게 될 33명은 3개 지역에서 왔는데 대련 사람들 17명, 흥룡강 사람들 5명, 길림성 사람들 4명, 네, 그리고 내몽골 사람 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렇게 다들 인사를 하며 좋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죠. 2010년 12월 27일 웅 하는 뱃소리와 함께 이 루롱위 2682호는 출발합니다. 그 배의 길이는 3-40m 되는 배였으며 너무 큰 배는 아니었습니다. 요 전업으로 대형 오징어를 잡는 배였죠. 대형 오징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우리가 수산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오징어가 아닙니다. 네, 그 큰 거는 한 마리가 100kg나 되는 엄청난 오징어랍니다. 그 33명은 이 따다다다당 하는 그 뭐 폭죽 소리와 함께 이 친인척들이 호송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네, 다들 2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오면 엄청난 목돈을 줄 거라고 믿고 이 크나 큰 희망을 안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중 18명은 선원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이 선원 자격증이란 국가 자격증인데 이게 없으면 이 원양어선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위쪽에서 규제가 있으면 이 밑에서는 그거 해결하는 방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출항할 때는 그 선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출항하고 일단 그곳을 벗어납니다. 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바다 위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한 작은 배로 그 18명을 이렇게 쭉 데려가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제야 이 류꼬에 두었던 18명의 선원 자격증이 없는 불법 선원들도 루롱위 2682호에 올라 출발합니다. 이어 12월 28일 점심 루롱위 2682호는 대한민국 부산에 정착하여 이 기름을 가득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일본 남부 해역을 통해 태평양으로 향하는 겁니다. 배 안에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냅니다. 여러 명이서 모여서 이 카드 놀이를 하고 가끔씩 바다를 적응 못해서 이 멀미를 하고 꽥꽥 토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 37명은 모두 각자 다른 등급으로 된 방에 분배받습니다. 배의 제일 꼭대기 층에는 이 선장인 리정첸이 독방이었죠. 그 배 안에서는 펜트하우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9명이 그들이 뽑은 그 령도 간부들이 들게 되었고 이 류궈에도 이런 쪼무레기들은 당연히 제일 밑바닥 룸에 들게 되었답니다. 제일 많이 들게 된 룸은 한 칸에 12명이나 생활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다 예상했던 거기에 뭐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33명은 뭐 조직으로 나뉘게 될 이유도 없었죠. 그냥 다들 좋게 좋게 지낼 때였습니다. 류궈도는 흥룡강 사람이었으니 그의 고향 사람이 짱쇼룽과 조금 더 친하게 지냅니다. 이 짱쇼룽은 1976년생으로 류궈도보다 12살이나 많았답니다. 띠동갑이었죠. 이 짱쇼룽은 전형적인 이 동북이 깡패 기질을 타고났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망치를 갖고 내리까겠다고 막 설쳐댔답니다. 웬만한 성격이 아니었죠. 그리고 다른 한 흥룡강 사람은 류정젠이었는데 얘는 키도 작고 이 1987년생으로 류궈도보다 3살 어렸다고 합니다. 얘는 성격이 온순하고 아직까지는 뭐 별로 역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니 내몽골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게 보입니다. 네,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앞에 척 나서는 건 뽀우더라는 몽골인이었습니다. 그 옛날 징기스칸이 민족이었으니 오리지널 전투 민족이죠. 그 몸뚱아리도 뚱뚱했지만 이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답니다. 딱 보니 내몽골 이 전투 민족은 이미 서열이 나 있었대요. 뽀우더의 오른팔은 황진부어라는 사람이었는데 1991년생이었답니다. 그 당시 19살밖에 안 됐고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그 힘과 정열은 마구 넘쳐날 때죠. 얘는 키도 엄청 크고 원래 흥룡강 흑사회에서 놀던 애였는데 19세 나이에 북경에 집도 있고 가족도 있었답니다. 그 활약이 엄청났겠죠. 근데 왜 굳이 이 배를 탔냐 이건데, 네, 사실 얘가 다른 더 큰 흑사회 버스를 건드려서 잠깐 피신을 왔답니다. 그리고 내몽골 파에는 쌍시, 따이푸순, 뽀뽀청 등 3명이 더 있었답니다. 네, 이 쌍시는 왕의 칭편이 우쌍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이름이 비슷하네요. 이 내몽골 전투민족 파는 나중에 그 활약이 다 쓰이니 제가 이름을 한 번씩 다 부르는 겁니다. 이어 대련 쪽의 조직은 선장 리정첸을 비롯해 그가 데려온 9명, 그리고 나머지 쫄따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 한 재밌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쌍리산이란 애였죠. 얘는 당시에 56살이나 됐다고 하는데 뭔 고생이란 고생을 혼자서 다 했는지 머리가 백발이 창창했답니다. 그리고는 맨날 척 앉아서 나 젊었을 때 말이야 겁나 날아다녔어. 이 사람도 죽여봤고 부하들도 밑에 몇십 명이나 됐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듣다 듣다 짜증난 류구이도가 눈은 시퍼렇게 뜨고 받아칩니다. 그러자 쌍리사는 아니 뭐 어쩌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 니들 뭐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거지. 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은 하하하 하고 뭐 웃어댔답니다. 꼭 어디가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왕년에 말이야 하고 뭐 시작하고 한 시간을 쭉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 대련파에는 또 주방장이 있었는데 얘는 이름이 샤치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도 50대였는데 아주 건방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도 좀 먹었겠다, 주방장이기도 하겠다, 그냥 주위의 사람들을 다 그냥 개무시를 했답니다. 하지만 유독 선장인 리청첸만 따랐다고 합니다. 맨날 선장 앞에서만 헤시시 웃으면서 이 아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떼떼 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전형적인 제일 비열하고 제일 얍삽한 스타일이었죠. 이어 대련파 중에서도 이 얌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얘는 또한 즈팡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렇게 이러한 사람들이랑 휩쓸리며 별 문제 없이 보냅니다. 그렇게 두 달 뒤에 원양어선은 드디어 페루에 도착합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야죠.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 어떤지 제가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들은 밤에만 일합니다. 낮에는 푹 자두는 거죠. 왜냐면 오징어를 잡으려면 캄캄한 밤에 이 등을 확 켜놓는답니다. 2000W짜리 전등들을 가득 모아서 바다를 향해 한꺼번에 꽉 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불은 바다 밑에 50에서 60m까지 쫙 비춰진대요. 그러면 오징어들이 그 캄캄한 바다 안에서 등불을 향해 모여드는 특징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오징어들이 배의 부근에 모여들면 선원들은 길고 이 큰 쇠꼬챙이를 아래로 내던진다고 합니다. 그 쇠꼬챙이는 뭐 미끼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아래로 냅다 버려서 50m까지 쫙 내려간대요. 네, 그리고는 그 쇠꼬챙이를 묶은 밧줄들을 자세히 보다가 밑으로 당겨지는 게 있으면 냅다 끌어올린대요. 참 쉽죠? 하지만 그 중에도 아주 많은 학문이 있답니다. 여기서는 세심하고 생각이 깊은 류구이도가 항상 그 어회량이 1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모든 전등을 끄고 이 정비를 하는데 4kg 넘는 오징어는 모두 큰 오징어 칼로 자른답니다. 네, 대가리와 몸뚱아리 그리고 다리 등을 모두 분리시킨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재는 거죠. 15kg씩 다 모여서 냉동실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냉동실이 다 차면 육지로 갈까요? 아닙니다. 전문 그걸 구매하러 오는 배들이 찾아와서 그걸 구매해가면 끝! 그리고는 또 계속 그 망망대해 위에서 표류하게 되는 거죠. 페루에서 한 달 동안 오징어를 잡았지만 그 수확량은 미미했답니다. 이어 그들은 회사와 의논하여 칠레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 옮겨간 뒤에는 그 수확량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류구이도의 수확량은 역시 제1위였죠. 머리가 좋고 모든 걸 꼼꼼하게 했던 그는 뭐든지 잘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네, 그 못하는 데 대표는 황진보입니다. 얘는 운이 안 좋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어차피 그깟 오징어 인센티브 쳐다도 안 봐서 그랬던지 노력도 안 했답니다. 이어 그는 너무나도 지루해서 선장을 찾아가서 그만두겠다고 했답니다. 뭐? 헐, 너 비행기 타봤니? 야, 비행기에서 지루하다고 창문 좀 열어달라며 열어주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별 희한한 놈을 다 보겠네. 네, 이어 며칠 뒤 류에핑이라는 음마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 일이 웬만큼 힘든 게 아니었죠.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쉬워 보이니? 리청초에는 류에핑이 귀싸대기를 하나 쫙 하고 날립니다. 그러자 그 허수아비처럼 나풀대는 체질의 류에핑은 벌러덩 넘어집니다. 이어 오른팔 왼팔이 왕용부어와 이 후이중이 막 밟아놓습니다. 야, 니네 잘 들어라. 내가 어찌 옳다옳다하니 우스워 보이니? 이제부터 집 가겠다고 아우성대는 놈들 문지 펄펄나게 맞을 줄 알아라. 들었니? 네, 그러자 다들 당황했습니다. 이건 뭐 돈 벌러 온 거 아니고 노역을 하러 온 것 같았으니 말입니다. 이때부터 모순이 슬슬 생기기 시작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장쇼룽 기억하시죠? 얘가 하루는 성원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엄청 꽐라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술김에 이 오징어 배에는 큰 칼을 휘둘러대며 제 딴에는 무술 연습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워낙 그 더러운 성질을 잘 알고 있었으니 가만히 있었는데 샤지용은 그 꼬라지를 지켜 못 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놈은 주방장이었는데 선장한테만 해시시해서 아부하고 다른 선원들은 그냥 벌레보듯 무시했던 사람이었죠. 야, 애들처럼 칼춤 출 거면 나가서 쳐라. 이 먼지를 봐라, 먼지. 뭐 저런 게 다 있어. 장쇼룽은 그 말을 듣자 그냥 눈알이 돌아가며 샤치용을 향해 칼을 내리찍습니다. 네, 하지만 주방장이었던 샤치용이 칼솜씨가 더 위였죠. 샤치용은 이 움켜쥐고 있었던 중국도로 그 칼을 팡 하고 막아냅니다. 네, 이어 또 그 칼을 날려 장쇼룽이 손을 확 찍었답니다. 그러자 장쇼룽이 두 손가락이 베어서 하게 되었답니다. 이어 주위의 사람들이 그 둘을 뜯어 말렸죠. 누구야?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놈이 대체 누구야? 네, 이어 선장이었던 리청첸이 척 내려옵니다. 네, 나대지 말랬지. 나대지 말랬지. 리청첸은 장쇼룽이 귀샤대기로 두대 날려서 뒤로 넘어지게 합니다. 네, 이건 딱 봐도 당한 건 장쇼룽인데 원인도 물어보지도 않고 장쇼룽을 때리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대련 사람을 챙기는 거였죠. 이어 또 곁에 오른팔 왼팔이 장쇼룽한테 달려가는데 어이 그만하오. 뭐 둘이 싸매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만 패기도 있어? 네, 뒤에서는 류구이도가 오징어 베는 칼을 척 잡고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몽골파이 뽀우더와 그 다섯 명도 몽골도를 척 잡고 리청첸을 째려봅니다. 니네 대련파를 만들면 우리도 각자 지역의 조직들도 놀겠다 이거였죠. 리청첸도 그것을 느꼈던지 침을 탱 받고는 돌아섭니다. 네,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었고 각자 또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젠 세계 지역 조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힘이 제일 강한 건 내몽골 전투민족이 뽀우더 조직이었고 류구이도의 흥룡강파는 아직 장쇼룽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거의 다 중립이었고 절대적으로 리청첸을 따르는 사람은 오른팔과 왼팔 그리고 주방장 샤지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뭐 3개월이란 시간을 서로 대치하면서 보냈고 모두 그냥 돈만 바라보고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한 사람은 더는 못 견딥니다. 네, 얘는 바로 내몽골파이 황진보였습니다. 얘는 나이도 어렸고 이런 고생을 못 해봤기에 아예 드러누워서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리청첸은 이미 이것들이 이제 조직을 만들고 함께 목숨을 거니 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자 위에 빙도 드러눕습니다. 아, 나도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요. 오케이, 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게. 리청첸은 할 수 없어 회사에 전화하더니 야, 이제 회사랑 통화했는데 니네 이제부터 일을 안 한 사람들은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배에서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니네는 기본 월급 1000위엔과 인센티브 다 취소다, 오케이? 그러자 황진부원은 콧방귀를 뀌며 야, 나 원래 그 한 달에 1000위엔씩 되는 기본 월급 바라도 안 봤어. 인센티브 없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바라본 건 그 최저연봉 45,000위엔이다. 난 그것만 받으면 돼. 네, 그러자 선장 리청첸은 썩소를 지으며 어이 황진보야, 너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 45,000위엔은 제일 최저연봉이다. 네 그 뜻을 잘 모르지. 네, 그러자 다들 당황해합니다. 야, 너네 국어 공부는 뭐 최우선생이 가르쳤니? 잘 들어라. 45,000위에는 이 배가 2회의 원인으로 해서 네가 오징어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만큼 준다는 거고, 근데 너 지금까지 오징어를 잡았잖아. 그럼 이제 45,000위엔이 없어. 이제부터 기본월급 1,000위엔에 인센티브 플러스로 가는 거지. 그러자 다들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모두 다 사기당한 거였죠. 사실 저도 이 마음을 잘 이해하는데요. 저도 전에 키프로스라는 나라로 사기당해 갔었고 류구이도처럼 이 바다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나름 한을 풀고 왔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이 한 구절 한 구절 제작할 때마다 그때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이 똥이가 막 솟구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야, 배에 오르게 되는 사람들 다 똑같다. 다들 그렇게 사기당하고 배에 올라와서 하는데 뭐 그래도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냐. 선장은 또 그렇게 조롱하는 듯이 얘기하고 흥얼거리며 이 뒷짐지고 올라갑니다. 이 모든 성원들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었죠. 류구이도는 그런 방식으로라면 자신의 수입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자 고작 기본 월급 1000위엔까지 합해봤자
2000위에 남아 되는 겁니다. 그것도 걔가 수학량이 제일 많은데 말이죠.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겠나요? 그 망망대해 속에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한 데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은 바로 보더였습니다. 그는 네몽골파의 대장이었으니 이 함께 뜻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북파밖에 없었겠죠. 류궤도를 찾아갑니다. 야, 류궤도야,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계속 당하기만 하겠니? 우리 일 떠나서 배를 장악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 그러자 류궤도는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아니야, 그래봤자 미치는 장사야. 이러면 어때야? 우리 배를 납치해서 아예 일본으로 가자. 그쪽에서 배에 있는 오징어를 다 처리하고 배까지 팔아버리는 거다. 그리고는 일본 계집애들 궁둥이나 두드리며 멋지게 살아보는 거지. 네, 그러자 보더는 무릎을 탁 치면 야, 기가 막힌다야. 네 머리 하나는 쓸만하구나. 오케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자. 보더와 류궤도는 그렇게 삽시에 맞장구를 치게 되고 함께 일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모두 합해봤자 고작 7명인데 나머지 25명을 어떻게 상대하죠? 이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철석철석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젠!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1회에서 선원들은 이제야 사기당한 걸 알아챕니다. 이어 진심으로 빡친 류궤도와 보더, 이 두 지역의 대장은 배를 납치할 것을 결심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보더의 5명과 류궤도의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6명 중에서 최대한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야만 했죠. 그들은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요 따로 서로 속삭이며 뜻을 전달합니다. 제일 처음 흔쾌히 뜻을 함께한 건 같은 흥룡강 출신이 류정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친했던 段子方과 그 일을 또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段子方은 살짝 기우뚱해야 합니다. 곧 돌아가는 건 좋긴 좋은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류궤도는 段子方이 좀 망설이자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아니? 공해서 사람 죽인 거는 불법이 아니다. 네, 그러자 段子方은 완전 얼어붙어서 뭐 입을 닫고 찍소리를 못합니다. 여기서 공해란 공공이 바다라는 뜻인데요. 이 공해에서 뭐 사람 죽이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마다 틀리는데 중국과 한국처럼 이 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는 공해가 아니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죄를 묻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열심히 속삭인 결과 그는 길림성 사람 4명을 얻어 총 7명이 동북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중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선장 리정촌이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구 편도 안 들고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것들은 다들 피해자니까 누가 나서서 빨리 중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다고 자기는 나서기 싫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원들은 중립을 약속했고 이러면 12대9로 할만했죠. 2011년 6월 17일 한 기름배가 와서 루롱위 2682호를 그냥 만땅으로 시켜버립니다. 네, 그 기름을 만땅시키자 총 90톤이나 됐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일본까지 가기에는 충분했었죠. 오케이, 얘들아, 연장 챙겨라. 이제 당한 거 풀어줘야지. 류궤도는 척 앉아서 밑에 장군들한테 령을 내립니다. 황진보야, 넌 나이가 어리니까 먼저 주방에 가서 시카리든 뭐 중국도든 모두 숨겨놔. 혹시라도 놈들이 연장을 찾아 목숨 걸 수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 류청재는 고춧가루랑 밀가루 같은 걸 많이 준비해라. 만약에 반항하는 애들 있으면 될수록 칼춤은 피하고 그걸로 좀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빨리 각자 그 쪼무레기들한테 가서 칼들을 다 몰수해라. 이 거사에 안 참가하는 놈들 또 혹시라도 그때 반기를 들 수 있으니까 말이다.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뭐하니? 네, 류궤도는 이미 동북파와 네몽골파의 그 연맹이 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재빨리 밑에 선원들을 찾아가 얘기합니다. 어이, 우리 오늘 저녁에 거사를 진행할 건데 어떻게 함께 하겠소?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이고 형님, 전 담력이 요만해갖고 그런 큰일을 못해냅니다. 하지만 대신 다른 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그럼. 그럼 그 대신 제 그 오징어 칼이랑 비수 같은 거 있으면 빌려줘. 우리 다 쓰고 나중에 돌려줄게.
네, 이렇게 뭐 좋게 좋게 다 뺏어갑니다. 드디어 약속한 밤 1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류궤도는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해 놨었고 12명 모두한테 임무를 맡겨놨습니다. 네, 그 임무들은 이러했습니다. 뽀뽀청, 딩위민, 장쇼롱, 뽀푸진, 메란싱, 이 다섯 명은 그들 연합해서 힘께나 쓰는 최고 전력이었죠. 그들은 배 안에서 그 선장실로 향하는 골목을 척 막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선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황진보, 따이후순, 류청젠, 쌍시, 왕펑 이 다섯 명이 그냥 오징어 베는 칼을 들고 척 서 있습니다. 이 황진보 다섯 명은 혹시라도 밑에서 뭐 비명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선장실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지원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 작전 배치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 배의 조종실과 선장실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최상이었죠. 그 기막힌 최상인 나와바리를 이 빼앗으려고 류궤도와 뽀드 이 두 대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선장 리정차에는 이미 술 한 잔 잘 돼갖고 그냥 달달하게 자고 있네요. 류궤도는 리정차이 머리를 움켜쥐고 그냥 그대로 아래 확 땅에 내려 박습니다. 어? 니네 뭐냐? 지금 뭐 하는 거야? 리정차이는 아직도 비몽사몽해갖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이, 배를 유턴해라. 우리 일본으로 가야겠다. 네, 그제야 분위기 파괴된 리정차이는 아냐, 안 돼. 야, 다시 돌아가면 회사 쪽은 어떡하라고. 안 돼, 안 돼. 그러자 류궤도는 빡칩니다. 내가 지금 네 의견 들으러 온 것 같니? 어? 니랑 의논하러 온 것 같니? 네 동의를 받으러 온 것 같니? 류궤도는 아직 바닥에서 못 일어난 리청촌이 왼쪽 다리를 향해 세 번이나 쑤셔댑니다. 리청촌은 막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서 뱅뱅 돕니다. 곁에 뽀우더는 그 잔인한 류궤도를 한참 멍해 보다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먹으로 내리깝니다. 네, 그러자 리청촌은 뽀우더의 주먹을 맞고 그냥 기절해 버렸다고 합니다. 역시 전투민족의 주먹은 달랐죠. 이어 류궤도는 리청촌을 끈으로 묶은 뒤에 또 자기가 찌른 자리를 또 자기가 꽉 쪼여 매줍니다. 뭐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아직은 이 선장이 죽으면 안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밑에서 와짜짓걸 합니다. 대련파 애들이 이 거사를 눈치챈 거였습니다. 왕용보와 후이종 이 두 명은 다른 여섯 명을 끌고 막 밀치면서 이 몸싸움을 합니다. 배 안에 있었던 짱쇼룽 다섯 명은 사실 뭐 대련파 애들을 몰래 진행하려고 무기도 안 챙긴 거였죠. 지금 5대8로 몸싸움을 막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위쪽에 서 있던 황진보 다섯 명은 오징어 칼을 들고 우르르 내려옵니다. 헐, 위쪽에 더 있었냐? 왕용보와 후이종 등은 수적으로도 밀리고 이 무기도 없자 그냥 삽시에 쫄게 됩니다. 야, 다들 묶어! 짱쇼룽이 호통치자 그 8명은 그냥 순순히 투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이중 얘네는 뭐 사실 덩치만 좋았지 진짜 흑사회도 아니고 또 죽기 살기로 덤벼들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선장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노발대발하며 손에 있던 중국도를 꽉 잡고 달려옵니다. 네, 그는 바로 리정첸을 그렇게 따르고 따랐던 주방장이 샤치용이었죠. 야, 니네 조그만 코플레기들이 배를 강탈하겠다고? 네, 오늘의 너네를 칼탕 친 거 한번 봐라! 라고 소리 지릅니다. 네, 이 대사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딱 요렇게 얘기했어요. 야, 칼 줘봐. 짱쇼룽은 황진보의 오징어 칼을 받아들고 나섭니다. 어이, 샤치용아, 우리 저번에 못 꺼낸 게 있지? 와라. 네, 그 둘은 배 안에서 창창 하면서 칼싸움을 합니다. 저번에 짱쇼룽이 술에 꽐라돼서 당한 거였지 이번에 샤치용이 밀립니다. 짱쇼룽은 그 큰 칼로 샤치용이 어깨를 확 베고 또 배를 쑤시려고 곧게 찍습니다. 샤치용은 자기 칼을 버리고 짱쇼룽이 오징어 칼을 그냥 확 잡았답니다. 하지만 그 괴력으로 꽉 잡자 짱쇼룽도 꼼짝달싹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 곁에서 한 사람이 휙 나타나더니 샤치용이 허벅지를 콱 쑤셔댑니다. 네, 그건 바로 위쪽에서 내려온 류궤도였죠. 그러자 샤치용은 그 찢는 듯한 아픔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맙니다. 어찌게? 또 나대겠니? 어찌겠니? 어? 나중에 또 똥 씹은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겠니? 짱쇼룽은 샤치용이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물어봅니다. 네, 닌데 그만하면 잘해준 거다. 네, 이건 실제로 샤치용이 남긴 마지막 말이랍니다.
이어장쇼룽은 샤치용이 얼굴에 침을 탁 뱉고는 오징어 칼로 목을 냅다 찍습니다. 그러자 샤치용은 그 칼 쪽으로 털썩 넘어갔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린 장쇼룽은 샤치용이 머리채를 쥐어잡고 연속 두 번 목을 향해 냅다 찍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멍해서 서 있습니다. 독하디 독했죠. 모두 다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멍해했을 때 그 연합이 두목인 류구이도는 또 나섭니다. 그는 그 시체의 머리와 몸뚱이를 움켜쥐고 이 바깥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뭐니? 와서 아이 도와주니? 네, 그러자 몇 명이 또 몰려와서 시체를 들어 바다에다가 쳐넣습니다. 야, 니네 잘 들어라. 이제부터 여기는 다른 세상이다. 우리 말을 들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다. 알았니? 황진보와 왕펑, 니네 둘이 먼저 가서 그 모든 통신장비 그리고 레이더 장비들을 모두 꺼라. 이제부터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는다. 네, 이렇게 루룽위 2682호는 레이더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사실을 들은 선장 리청최는 한숨을 푹 내쉬고, 류구이도야,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너희 뜻대로 다 진행하자. 하지만 더 이상 애들 목숨은 더 빼앗지 말아줘, 라고 합니다. 그러자 류구이도는 그 잘만 협조해주면야 우리가 뭐 자꾸 피를 보겠니? 니 먼저 가서 이 배의 항해 노선을 잘 설정해놔라. 네, 이어 선장은 항해 노선을 이렇게 설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네, 이 노선을 보게 되면 이 배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갑니다. 원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보우더는 조종실에서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야, 다들 빨리 전개해라! 집에 가자! 네, 그러자 밑에 있었던 중립파들은 와! 하고 환호를 지릅니다. 손 안 대고 코풀기였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성원들은 아주 그냥 신이 나서 정리를 합니다. 자, 출발! 류구이도의 호령과 함께 루롱위 2682호는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자리 정돈이었죠.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밑에 애들한테 줄 건 줘야죠. 이제 대련파 애들은 뭐 묶어놨던 걸 다 풀어줍니다. 별 의미가 없었죠. 네, 하지만 그 방배정은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류구이도와 보우더 이 두 명은 선장실을 쓰고, 나머지 그 쿠데타에 참가했던 10명은 중층 간부들 룸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들 그냥 맨 밑층으로 보냅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제일 밑층에 있었던 애들이 또 소곤소곤 됩니다. 야, 다 같은 선원 출신인데 왜 류구이도는 저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아니, 왜 우리 같은 기술자들이 이런 쓰레기 방에 있어야 되고 항해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없는 저런 쓰레기들이 중층룸을 쓰게 하는데? 네, 다들 서서히 수근수근 되고 있었고 그 불꽃이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고민 안 해봤을 류구이도가 아니었죠. 그는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를 내놓습니다. 첫째, 무기도 될 만한 것들은 그냥 싹 다 수거한다. 둘째, 구명조끼와 구명배 같은 거는 그냥 다 장악한다. 네, 왜냐면 혹시라도 곁에 다른 배들이 지나가면 또 그쪽으로 튀어갖고 살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순찰대를 만들어서 낮과 밤에 모두 그 선원들을 감시하게 한다, 이겁니다. 보우더는 자기 조직 애들을 데리고 낮에 순찰하고, 류구이도는 역시 자기 조직 애들을 데리고 밤에 순찰을 하기로 했답니다. 네, 한계 원시사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새로운 세상을 갖고 내는 거죠. 그 규모가 작다 뿐이지 한계 나라가 있어야 될 건 다 있잖아요. 네, 하지만 낮에는 이 밖에서 항상 칼 가는 소리가 났었답니다. 바로 몽골파 애들이 자신이 몽골도를 그냥 쭉쭉 가는 거였죠. 예전에는 민족 풍습 때문에 차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죽이기 좋게 그냥 시퍼렇게 갈아 놓는 거죠. 이는 이 배 위에서 비록 류구이도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힘으로 치면 역시 자기네 몽골파라는 걸 이 시시각각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류구이도는 멀리서 척 지켜봅니다. 이 자신이 동부파가 지금 인원은 조금 더 많지만 사실 자기랑 딱 목숨을 함께할 사람은 장쇼룽과 류청재 이 두 흥룡강 사람뿐이었죠. 류구이도는 담배를 쫙 빨면서 보우더를 째려봅니다. 그리고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갑자기 누가 그를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는 류구에도 기소하게 되고 소곤소곤합니다. 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바로 위펑이라는 놈이 뽀후진과 전구어주인 이 셋을 불러서 그냥 뒤에서 쏙닥쏙닥 하고 있었답니다. 야, 류구에도 뽀우더 그놈아들 그건 뭔데 오야봉을 하게 냈더냐. 특히 류구에도 그놈아 그거 이제 26살이나 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말이야. 네, 그러자 또 곁에서 그래 사람 죽이는 거 누구 못하니. 야, 우리도 눈 딱 감고 그냥 류구에도와 뽀우더만 해치우자. 어차피 공해인데 뭘 어쩌라고. 지절로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졌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자 곁에서 뽀후진이 또 얘기했답니다. 야, 니네 대련파 애들을 한번 연락해봐라. 내는 저번에 쿠데타에 참가해서 그 중층 루미 애들이랑 좀 친하거든. 내가 가서 그냥 걔네를 중립만 서달라고 얘기할게. 라고 했었답니다. 그 말을 듣자 류구에도는 이마에 그냥 핏줄이 곤두서고 부들부들 떱니다. 이것들이 감히 류구에도는 선장실에서 뽀우더와 의논합니다. 그러자 뽀우더도 펄쩍 뜁니다. 아니 왜서 작은 발동기가 갑자기 고장났나 했더만 그놈들 짓이구만. 네, 그러자 류구에도는 또 깜짝 놀랍니다. 뭐? 그건 기술이 있는 놈들이 할 수 있는 짓이잖아. 이것들이 이거 단체로 한번 해보잖아 이거네. 야, 얘네 뭉치기 전에 우리 먼저 치자. 얘들아, 연장 챙겨. 네, 그러자 보더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류구에도야, 저번엔 이쪽 애들이 손에 피 묻혔잖아. 이번에 우린데 맡겨라. 네, 그리고는 시퍼렇게 날이선 몽골도를 확 빼들고는 다섯 명이서 내려갑니다. 류구에도는 그걸 보고 또 갸우뚱해하며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니 이건 내 앞에서 자기 힘 자랑을 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뭐 내 자리를 노리겠다는 건가? 뭐 어찌됐든 이렇게 된 이상 술이나 퍼마시자. 네, 류구에도는 새로 부임한 주방장 딴즈팡을 보고 술상을 하나 올려라고 합니다. 뽀우더 일당은 밖으로 우르르 몰려 나오니 그날은 그냥 폭풍우가 막 휘몰아치는 날이었답니다. 야, 그 배에서 미끄러 떨어지기 딱 좋은 날씨네 라고 한탄했답니다. 그리고는 혐의가 제일 확실한 기술자부터 이 고기밥을 쳐 만들려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들은 먼저 수석 엔지니어 원더우가 있었던 방으로 갑니다. 똑똑똑, 원더우 형님, 저기 큰 발동기도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자 원더우는 갸우뚱해하며 문을 엽니다. 그럴 수 없겠는데? 근데 헐, 문 앞에는 그 무서운 표정을 한 보더와 그 조직 패거리들이 떡하니 서 있었죠. 역쿡 하고 원더우 배를 향해 몽골도가 그냥 쑥 들어옵니다. 그 몽골도는 40cm나 됐었는데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배를 그냥 쭉 관통해서 허리 뒤층까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 호실에는 동생 원미와 왕옌룽도 있었답니다. 엔지니어들 중에서 왕옌룽이 그래도 제일 얌전하고 고분고분했기에 얘는 살려둬야만 했습니다. 뭐 엔지니어들 싹 다 죽여버리면 혹시라도 배가 문제가 생기면 봐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어 곁에 있던 쌍시와 다른 몽골파 조직원들은 동생 원미를 향해 그냥 난도질을 해서 즉사시킵니다. 어이, 형씨는 안 죽일 테니까 그냥 조용하게만 있어줘요, 알았죠? 네, 왕옌룽을 위로한 뒤 그들은 제일 하층의 류긴실 방에서부터 이 질질 끌면서 나갑니다. 네, 바다에다가 버리려면 이 끌어서 올려서 버려야만 했죠. 그럼 질질 끌고 갑니다. 곁에서 그걸 보게 된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랐죠. 야, 니네는 놀라지 말라. 이놈들 이거 고의로 발동기를 고장낸 놈들이다.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네, 하지만 쭉쭉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위에 빈과 천고 주인이 그걸 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둘이 딱 붙어서 그냥 그 시체를 바라보며 와들와들 떨고 있었죠. 그러자 보더는 문득 그 류구에도가 얘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야, 웨이핑과 천고 주인이 뭐하니?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지키려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 보고만 있을 거니? 빨리 와서 치워라! 네, 그 둘은 어쩔 수 없이 팔을 거두고 낑낑거리면서 이 시체를 안아서 배 위에 올라갑니다. 그 밖에서는 폭풍우가 그냥 쏴 하고 쏟아졌고 그 둘은 그냥 안간 힘을 써가며 겨우 시체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보더 패거리 다섯 명이 독을 품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역끙 하고 겨우 시체 두 개를 바다에 버렸는데 갑자기 쑥 하는 소리와 함께 몽골도가 위핑이 배를 확 뒤뚫습니다. 야, 쿠데타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니? 나대지 말았어야지. 네, 그렇게 위핑도 바다에 철썩 떨어집니다. 이어 곁에 보더의 패거리가 전구 주인을 향해 어슬렁 어슬렁 다가옵니다.
청고쥐는 그만 다리가 풀려 벌러덩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어 정신을 차리고 바다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야 이 액들아 니네 천벌을 받을 거다 이놈들. 네 청고쥐는 그 바다에 둥둥 떠서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해댑니다. 파우더는 싱거운 웃음을 지으며 내려다보고는 또 움직입니다. 아, 이 조직을 배신하고 중승병도 간부들 룸에서 지금 달콤하게 자고 있을 뽀프진을 향해서 말입니다. 요 배신자 녀석을 어디로 찔러서 죽이면 속이 시원할까? 네, 그 캄캄한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 그리고는 뚱기적 뚱기적 거리며 뽀프진이 룸으로 걸어갑니다. 네, 그러면 중층 간부 룸에 있었던 뽀프진, 이 배신자는 또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지게 될까요?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이 회에서 파우더는 배 안의 기술 인원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배신자인 뽀프 주인이 방으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가갑니다. 네, 이때 밤은 깊었는데 폭풍우는 그냥 멈출 줄을 모릅니다. 네, 하지만 그 룸 밖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몇 개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류구이 도였죠. 그는 술에 꽐라돼갖고 도저히 빡쳐서 참지를 못한 거였습니다. 배신자 놈은 역시 직접 처리해야만 했죠. 빗속에서 파우더와 류구이 도는 서로 눈길이 마주칩니다. 야, 칼 줘봐. 류구이 도는 곁에 짱쇼롱한테서 오징어 칼을 받아서 꽉 거머쥐고 들어갑니다. 네, 그 룸 안에서 뽀프 주인은 그냥 코를 두드랑 두드랑 구르며 한참 자고 있었답니다. 이어 류구이도는 칼로 찌그려다가 그러면 왠지 잘 때 죽게 되면 그 고통을 못 느낄까봐 멈춥니다. 그리고는 머리통을 향해 주먹을 세 번 먹입니다. 야야 일어나봐! 이 배신자는 말이야 지금 뭐 편안하게 잘 때냐? 네, 뽀프 주인은 또 머리채를 막 휘둘러 대니 푸시시해서 일어납니다. 에? 아니 형님 뭔 일이십니까? 네, 그렇게도 뻔뻔한 뽀프진의 태도에 더욱 열받은 류구이도는 그냥 진심으로 빡쳤습니다. 뭐? 무슨 일이냐고? 류구이도는 2층 침대 위에 누워있던 그 뽀프진을 향해서 그냥 칼을 막 쑤셔댑니다. 뽀프진은 배에 칼을 맞았는지 그냥 배를 끌어안고 비명소리를 냅니다. 이어 류구이도는 뽀프진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앞 밑으로 확 낚아챕니다. 네, 그리고는 그 머리채를 끌어잡고 그냥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 밖에는 역시 폭풍우가 그냥 쏴 하고 쏟아졌고 류구이도는 배의 한가운데까지 가서 멈춥니다. 형님, 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 거짓입니다. 네, 이 류구이도는 살아있는 뽀프진의 목을 향해서 그냥 막 연속 내리찍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시체를 그곳에서 3일 동안 방치해뒀다고 합니다. 다들 눈 뜨고 똑바로 바라는 거였죠. 배신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이제부터 룰롱위 2682호는 공포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장면이 영화에만 있는 줄 아셨죠? 영화는 다들 현실 세계에서 배워간 거랍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아무 일 없습니다. 뭐 이런 큰 사건을 쳤으면 뭐라도 뭐 해명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뭐 얘기도 없습니다. 네, 사실 그게 더 두려웠겠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없이 너희들로 잘 알아서 기어라 이거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이튿날 아침 파우더는 류구이도를 찾아옵니다. 류구이도야, 우리 일당 중에 왕펑띵위민 메일린펑 펑싱예 이 네 명이 아직도 손에 피해를 안 묻혔단다. 이러면 우리가 한 배를 탔다고 하기에 좀 애매하자야. 야, 그 어제 세 명을 남겨둔 거 있잖아. 걔네로 우리 신고식 시켜줘야지. 류구이도는 한참 생각해보더니 그래 그럼 뭐 까짓거 그렇게 진행하자. 야들아 연장 챙겨라. 네, 류구이도는 손도끼를 챙기고 일어섭니다. 그는 수하의 11명을 데리고 이 시퍼런 대낮에 흥얼거리며 내려갑니다. 그들은 12인 룸 앞에 도착하느니 이 문을 확 엽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10명은 다들 그냥 화들짝 놀라며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답니다. 아니야 다들 두려워 말고 여기 계시는 선량한 선원들 중에 감히 구태타를 준비한 나쁜 놈들이 있다고 들었다. 류구이도는 도끼를 거머쥐고 이 한 바퀴 쓱 돌면서 한 명 한 명 째려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면 내 살려는 드릴게.
네, 그래도 그 10명은 조용합니다. 그러다 뒷짐지고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돌던 류구이도는 후이중이 앞에 척 섭니다. 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도끼로 그의 목을 향해 확 날립니다. 그 덩치가 산만했던 후이중은 목을 잡고 캣캣거리더니 맥없이 쓰러집니다. 후이중이 당하자 선장이 오른팔 왼팔이었던 왕용부어는 자기도 속해 있음을 눈치챕니다. 왕용부어는 괴성을 지르며 류구이도한테 달리려고 하는데 쿡쿡 하는 소리와 함께 또 맥을 못 춥니다. 4인방이 그냥 막 찍어버린 거죠. 야, 이것들을 바다에 쳐넣어라. 그리고 니들 잘 들어라. 너희들 머릿속에 쿠데타라는 세 글자만 떠올라도 이렇게 되는 거다. 알았니? 우리 그냥 요 상태로 조용하게 일본으로 가자. 오케이? 네, 안에 있던 다른 8명은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어 그들은 또 옆에 방에 가서 밖에 척 섭니다. 야, 그 안에 류강과 짱수터는 잠깐 나와봐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안에서 이 류강과 짱수터는 나옵니다. 아직 다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라니까 나와야겠죠. 네, 그리고 나오자마자 또 그 4명한테 그냥 난도질을 당하고 바다에 그냥 버려집니다. 이어 류궤도는 문을 열고 야! 빨리 나와서 바닥 청소나 해라! 라고 외치고는 그냥 우르르 하고 몰려 나갑니다. 네, 이렇게 꼬박 이틀 동안 바람이 불며 10명의 목숨이 그냥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이런 악마들이 눈에는 이젠 사람들이 목숨이 그냥 파리 목숨에 불과했었죠. 그렇게 그 패거리들은 또 위층에 올라가서 술 파티를 합니다.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모두 피를 묻히고 한 배를 탄 걸 축하해서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보고 형님, 마윈 차오란 누마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마도 쫄아갖고 바다에 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네, 그러자 술좌석에서는 그냥 하하하 하고 배를 끌어안고 웃습니다. 하지만 탕 하고 그냥 술상을 내리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류구이도였죠. 네, 그 사실 마윈 초란 사람은 흥룡강 사람이었는데 정식으로 류궤도 밑에 안 있었고 류궤도가 심어놓은 간첩이었죠. 그 간첩이 혼자서 바다에 뛰어들 리는 없었고 누군가 알아채고 이 바다에 쳐넣었겠죠. 류궤도는 보우더를 째려봅니다. 네, 보우더도 뭐 맞받아 째려봅니다. 힘으로는 언제든지 붙을 수 있다 이거였죠. 그 위층에서 이 아짜아짜하게 불꽃이 튈 때 밑에 층에서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네, 이건 뭐 전에 쿠데타 할 때 중립을 서면 아무 일 없이 뭐 놔둔다더니 이제 눈에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냥 마구마구 죽여버리니 말입니다. 그 중에서 또 제일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초이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뭐 중립이고 나발이고 살려면 류궤도한테 붙어야 함을 느낍니다. 이어 그는 밥을 먹다가 문득 그 새 주방장이었던 그 段즈환과 친하니까 이 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 야, 맞다야. 나는 대놓고 류궤도의 요청을 거절했었는데 이러면 내가 제일 위험하네. 안 되겠다야. 지금 가자. 네, 段즈환은 요리를 하던 걸 멈추고는 최이용과 함께 허겁지겁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선장실을 똑똑 노크하고는 아이고 형님, 저희가 생각을 잘 해봤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거둬주십시오 형님. 네, 그러자 류궤도는 썩소를 지으며 야, 그 전에 오랄 때는 왜 아예 왔니? 아이고 형님, 그때는 제가 눈이 삐어갖고 형님이 그 위대함을 몰라서 그랬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段즈황은 연속 굽신거리면 그냥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었던 초이용도 이 바빴던지라 형님, 다음에 뭐 혹시라도 또 누굴 바다에 쳐넣을 일이 있으면 불러만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요. 라고 아부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그때 기도해 볼게. 네, 그렇게 段즈황과 초이용은 류궤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죽고 사느냐 하는 생사가 관련되는 분위기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잠잠한 시간을 보내다가 2011년 7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이어 그 원양어선은 이미 일본 해협에까지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선장 리정첸도 이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답니다. 네, 하지만 물론 제일 하층인 그 12인승의 자리를 잡았겠죠. 선장은 나와서 보고는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미 10명이나 죽었고 한 명이 소실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거의 도착하게 되니 남은 22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류구이도는 그 오느라고 다들 수고했다. 이제 우린 일본으로 갈 거다. 우리 가서 배도 팔고 이 배 위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근데 그 전에 경비가 필요하단 말이다. 자, 그 경비를 너희가 먼저 대야겠다. 위성통신 전화로 각자 집에 전화해라. 그리고 내가 알려준 통장으로 송금을 해라. 나중에 뭐 배를 팔고 오징어를 팔면 내가 그때 더블로 돌려줄게. 네, 이건 딱 들어도 그냥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죠. 일본에 도착해서 도망치기에 급급하겠는데 언제 또 돈을 돌려주겠나요? 하지만 또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반역자라고 모가지를 딸 테니 따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모두 다 류구이도의 감시 속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네, 그게 뭐 최측근이고 뭐가 없습니다. 두 명이 두목을 빼고 모두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집에다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배 위에서 다쳤는데 선장이 먼저 돈 대줘서 살아났어. 그 어느 은행에다가 입금해라 라고 합니다. 네, 그리하여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돈들이 그 류구이도의 여자친구 통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또 이 크나큰 욕심이 또 크나카람을 몰아오게 됩니다. 며칠 뒤에 류구이도는 그 금액을 선포했는데 만위엔이라고 했답니다. 에? 22명이 목숨값으로 모은 게 겨우 만위엔이라고요? 실제로 그 선원들은 집들이 다 가난했으니까 이 배에 오른 거였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선뜻 믿어줄 사람은 없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들 상관없어도 보더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둘이 그 금액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기 때문이었죠. 야, 류구이도야, 너 여자친구 보고 통장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고 해라. 아니 뭐 이게 뭐 애들 장난이야? 이어 류구이도도 욱합니다. 야, 그 통장에 들어온 게 그만하다는데 낸들 어쩌라는 거야? 바우더는 쓴 웃음을 지으며 넘어갑니다. 원래 그 아짜짜 하던 그 두 조직간이 사이에 도화선이 돼버린 거였습니다. 바우더는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슬슬 준비합니다. 그 수법은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와 똑같습니다. 네, 그 바우더 머리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기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쳐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죠. 바우더는 먼저 류구이도의 제1행동대장 짱쇼룽을 류구이도한테서 떨어지게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인마가 칼솜씨도 좋고 워낙에 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바우더는 짱쇼룽을 찾아가 얘기합니다. 어이, 쇼룽아, 저 2층에 사인실이 하나 남았다. 내 그쪽에 애들을 다 밑으로 내려보냈지. 그 밑에 애들을 잘 감시하라고 말이다. 너 그 사인실을 독방으로 써라. 사실 내가 공로가 제일 많잖아. 그쯤이야 받아야지. 네, 그 소리를 듣자 짱쇼룽은 그냥 어깨가 으쓱해하며 나갑니다. 흥, 오케이. 오늘 밤에 류구이도 네 놈을 바다에 쳐넣으면 이제 내 세상이야 라고 혼자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이 때를 기다리는데 문이 똑똑 하는 소리가 납니다. 바우더가 문을 열어보니 헐, 류구이도가 자신이 조직원 4명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바우더는 자기도 모르게 몽골도에 소원이 갔다가 잠깐 멈춥니다. 야, 바우더야, 선장 리청촌이 글쎄 우리 패거리에 합류하겠단다? 네, 바우더는 삽시에 그냥 식은땀이 쫙 흘렀겠죠. 그때 자신은 혼자였는데 섣불리 칼을 뽑았다가는 죽었겠죠. 그래? 선장이 참가하려면 피를 묻혀야지 않겠나? 네, 그러자 류구이도는 무릎을 탁 치며 내 말이 그 말이 알겠니? 야, 최이용이 있잖아. 그놈아, 그거 요즘 수상하더라. 걔를 처단해버리고 이 신고식을 시켜주자. 어때야? 네, 그러자 보더도 오케이 하고 따라 나섭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쿠데타는 내일로 미루어야만 했죠. 네, 그렇게 그들이 밖에 배 선반 위에 도착하자 또 비가 으스스 하고 내렸답니다. 위에는 류구이도의 다른 새 부하가 이미 그 선장과 밧줄에 묶여있는 최이용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보더야, 니 그 몽골도를 리청첸한테 한번 빌려줘라. 빨리 한방에 끝나고 들어가자. 비가 점점 세게 온다야. 바우더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리청첸한테 몽골도를 빼줍니다. 네, 하지만 이때 그 몽골도를 주자마자 바우더는 옆구리가 쿡 쑤셔남을 느낍니다. 네, 글쎄 아까까지만 해도 묶여있었던 최이용이 비수로 바우더의 옆구리를 쿡 찔렀던 겁니다. 네, 그러자 곁에서 칼을 받은 리청첸도 바우더를 향해 칼을 날립니다. 하지만 뭐 바우더도 여간내기가 아니었죠.
그는 그 칼을 회피하고는 그냥 맨주먹으로 두둥하고 그냥 최이용을 먼저 때려 눕혔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어 리청첸이 몽골도의 어깨를 맞아 야, 없애버려! 류궤도의 명령과 더불어 부하들은 우르르 몰려갑니다. 네, 이어 보더는 이젠 할 수 없이 그냥 바다로 몸을 던졌답니다. 그리고는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야! 몽골파의 형제들아! 때가 왔다! 저것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려! 라고 외칩니다. 네, 하지만 몽골파 애들은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얘들아, 배 방향 잠깐 바꿔봐라! 네, 이어 그 배는 방향을 서서히 바꾸더니 그 물속을 비추는 2000W짜리 전등 묶음을 확 켭니다. 그러자 초라하게 둥둥 떠있는 보더를 비추게 됩니다. 이어 류궤도는 확성기를 가져다가 큰 소리로 묻습니다. 야, 보더야, 또 누가 너랑 이번 반역에 참가했냐? 그거 알려주면 내가 살려줄게. 네, 그러자 보더는 고민도 하지 않고 황진 보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류궤도는 하하하 하고 그냥 야 황진보어는 내 닌데 심어둔 간첩이다. 바로 황진보어가 오늘 니 그 반역을 낸데 알려준 게다 임마. 그럼 잘 가라. 야야 그 부지런히 한번 헤엄쳐봐라. 모르지야 일본까지도 갈 수도 있제야. 라고 비웃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최이용은 이미 미칠 대로 미쳤는지 그 손에 있던 보어의 얼굴에 막 바릅니다. 근육님 보세요. 미쳤어요. 보셨죠? 보셨죠? 네, 이 최이용의 이 구절도 하나의 변함도 없이 그냥 그대로 얘기 드렸습니다. 진짜 이런 생사가 관건적인 그런 시간에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건 기록이 생생한 실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몽골파의 그 나머지 3명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3회에서 멋 모르고 류구의 뒤를 따라 올라간 보더는 그냥 함정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럼 대체 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였을까요? 네, 보더는 그날 짱쇼롱을 이 류궤도한테서 떼내고 밑에 4명의 부하들한테 명령했답니다. 얘들아, 그 각자 밥을 든든히 먹고 오늘 밤 거사를 치르자꾸나. 그럼 내일부터 우리 세상이다. 네, 하지만 보더는 몰랐습니다. 류궤도가 이미 그한테 스파이를 심어놓은 사실 말입니다. 그 스파이는 바로 보더의 왼팔 황진보였습니다. 사실 황진보어는 내몽골 사람이었지만 친하기는 그 류궤도와 더 친했다고 합니다. 류궤도가 올리뛰고 내리뛰며 그냥 조직원을 모을 때 황진보어는 자기도 따르겠다고 얘기했었답니다. 네, 하지만 류궤도는 나중에 무조건 내몽골 파와 이 모순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그한테 더더욱 막중한 임무를 내린 거였습니다. 바로 스파이였죠. 그리고 그날 밤 황진보어는 그 모든 계획을 그냥 조용하게 류궤도한테 알려준 거였습니다. 류궤도는 그 소리를 듣자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준비해놓은 마지막 카드를 빼듭니다. 네, 그건 바로 선장 리청첸이었죠. 사실 류궤도는 그 예전에부터 묶여져 있는 리청첸한테 술과 고기를 남몰래 전해줬답니다. 그리고는 또 한켠으로는 압박을 슬슬 가했겠죠. 이젠 세상이 변하였다. 순워저창, 니워저왕. 네, 나를 따르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는다 이거였습니다. 리청첸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던 거였습니다. 이어 류궤도는 또 리청첸한테 한 가지 귀띔해 줍니다. 야, 너 오른팔 왼팔 있잖아. 그 보더가 다 죽인 거다. 엄청 잔혹하게 죽였는데 어우야 말도 말라. 말하기도야 무섭다야. 네, 그러자 리청첸은 주먹을 꽉 쥐고 참습니다. 야, 류궤도 이놈아 이거 지가 죽여놓고는 보더가 죽였다 거짓말을 해서 그냥 이간질을 시키네요. 그리고는 드디어 찾아가 리청첸아, 너한테 보더를 죽여줄 기회를 주고 싶다. 어쩔래? 네, 그러자 보더의 모가지는 꼭 내 손으로 따게 해달라. 내 그놈 목줄을 그냥 물어서 뜯어버릴 테다. 라고 그냥 이를 갈며 얘기했답니다. 네, 그리고는 또 전에 자신한테 찾아왔던 최이용을 보고 어이, 너 저번에 바다에 쳐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달라며. 그 기회가 왔다. 보더를 보내라.
네, 최영은 자신이 절대적인 동맹자 뽀더도 뭐 죽이고 싶으면 죽이니 그 자신이 처지가 더더욱 걱정된 거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류거이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이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어 그 상상도 안 되는 막 얼굴에 쳐 바르며 생쇼를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럼 그때 뽀더의 부하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들은 대장이 이미 바다에 떨어진 걸 보고는 따스 이취, 즉 그들이 대세는 이미 기울였음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그냥 냅다 도망쳐서 이 숨어 있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 배 안에서 어디에 숨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야, 이 숨어있는 쥐들을 그냥 싹 다 잡아내라! 네, 그 부하들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그 세 명을 찾고 있습니다. 네, 여따의 후순과 쌍씨는 쫓기고 쫓기다가 배의 변두리에까지 몰리게 되었답니다. 형님, 요 배 위에 두 마리 잡았습니다요! 네, 딸후순과 쌍씨는 류거이도 그 악마 같은 놈이 사람을 죽이는 걸 그냥 지겹게 봐왔잖아요. 네, 그렇게는 죽기 싫어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잘 가라. 네, 동북파 애들은 내려다보면 작별 인사를 하고 흥얼거리며 갑니다. 야들아, 아직 한 마리 남았다. 뽀뽀, 정연엄마 요거 어디 숨어있나? 여기 있다! 네, 선장과 초이용이 뽀뽀 정을 발견하고 잡아서 이 질질 끌어옵니다. 형님, 요놈 요거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류괴도를 보자 뽀뽀 정은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다 막 박으면서 절을 합니다. 아이고, 형님, 저는 그 반역에 참가도 안 했습니다. 맹세합니다, 형님! 류괴도는 이젠 이런 칭얼대는 걸 그냥 보기도 지겨웠겠죠. 야, 이젠 바닥을 청소하기도 귀찮다야. 너도 바다로 가라! 네, 최이용과 쌍쇼롱은 그를 질질 끌어서 뱃머리로 갑니다. 하지만 뽀뽀정은 살겠다고 그 배 위 쇠사슬을 그냥 딱 잡고 버텼답니다. 아이고, 형님,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요. 네, 그러자 이젠 리청촌이 지겨워합니다. 야, 임마, 싸네가 가려면 멋있게 가야지. 그게 뭐야? 라면서 그냥 막 달려가서 붕 떠올라서 킥을 한번 날렸답니다. 그러자 뽀뽀정은 그냥 툭 튕겨서 바다에 나가 떨어집니다. 리청첸 나이스 킥! 네, 그들은 하이파이브를 해대며 그냥 히히닥닥 거립니다. 왜, 뽀뽀정아, 你怎么掉海里去了呀？你放心的去吧，回去之后我们会说你是自己摔了，自己掉下去的。 네, 그 뜻인지, 오, 뽀뽀정아, 너 왜 바다에 있냐? 오, 안심해서 가라. 우리 돌아가면 너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떨어졌다고 할게 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요 전에 정고준이 바다에 모험을 던졌을 때 뽀뽀정이 그를 향해 외쳤던 대사입니다. 그 실제 대사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던 거고요. 이젠 이 악마들한테 사리는 그냥 뭐 즐거운 게임 같은 거로 됩니다. 인간 세상에 법이 없고 경찰이 없으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리정최는 살인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거 뭐 한번 해보더니 누구보다도 더 악질로 변합니다. 그는 이제 아예 뽀더의 몽골도를 옆에 척 차고 그냥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다닙니다. 이젠 얘도 류괴도의 충실한 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야, 모든 애들을 집합시켜! 내 전체 회의를 한번 해야겠다! 네, 그 33명 중에 이미 16명이 죽었으니 17명이 그냥 달랑 모입니다. 야들아, 다들 잘 들어라. 우리 일본에 거의 도착했는데 이 손에 묻힌 애들은 나를 따라라. 우리 일본에서 흑사회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 야쿠자 놈들과 어떻게 한번 해보자. 아니, 우리 사람들을 죽이는 경험은 그쪽에 가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야. 이게 애국이 아니고 뭐가 애국이니요? 그리고 그 안 묻힌 애들은 그쪽에 가면 난민을 신청해라. 하지만 배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 무덤까지 갖고 가라 들었나? 누가 그 주둥아리를 함부로 나불댔다가는 그때 오징어 칼이 아니고 사시미로 그냥 겁나 쑤셔 줄 테니 다들 알아들었나? 네, 그러자 다들 안심합니다. 이젠 살았구나 하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끝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는 밑에 부하들이 더 살판 쳤죠. 조직에 안 속하는 애들은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류괴도한테 쏙닥쏙닥 됩니다. 형님, 그 중립파의 쌍고시라는 음마가요 뒤에서 왜 배를 파는 돈에 자기들 몫이 없냐고 그냥 애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런 일이 다 있어?
당장 끌고 와! 네, 그러자 몽골도를 척 찬 리청촌이 흔들흔들하며 가서 쌍구시 머리채를 끌어서 질질 끌어옵니다. 쌍구시야, 네 감히 배를 팔게 된 돈을 눈독 들였다며? 그러자 쌍구시는 그냥 털썩 무릎을 꿇으며, 아니 형님, 누가 그런 헛소리를, 아닙니다. 우리야 그냥 목숨만 건지면 천만 다행이지 뭘 또 그런 걸. 네, 하지만 류궤도는 이젠 더 이상 뭐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성원들은 사람보다도 그 뭐랄까요, 잡아먹기를 기다리는 순한 양 같아 보였습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였죠. 류궤도가 리청촌한테 눈짓을 보내자 리청촌은 몽골도를 척 꺼내더니 어이! 라고 쌍구시를 부릅니다. 네, 그리고는 쌍구시가 자기를 볼 때 확 하고 휘둘러서 쌍구시 목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직입니다. 이제 류궤도는 악마가 몸에 잡혔는지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 야! 추롱화! 그놈아 그거 끌고 와! 추롱화는 누구인가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산시에서 온 한 농민이라고 하는데 이제껏 제가 이 이름을 부른 적도 없어요. 그냥 아주 조용하게 살아가는 그를 그냥 또 끄집어서 옵니다. 어이 추롱화야, 너도 반역을 일으키려 했지? 네, 그러자 그 50대 중반 되는 추롱화는 26세였던 류궤도한테 막 절을 하며, 아이고 그런 생각 절대 한 적 없습니다요. 나는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엄청 많아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들한테는 이 최소한의 도덕성과 뭐 옳고 그름 같은 것도 없습니다. 뭐? 생각 안 했다고? 류궤도의 얼굴색이 확 어두워지자 곁에 리청촌이 몽골도를 척 빼듭니다. 네, 그러자 그걸 보고 경악한 추롱화는 네? 아니요 아니요,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야 뭐하니, 쿠데타 생각한 적 있다제야. 네, 그러자 그 류궤도의 바지 가랭이를 꽉 잡고 안 넘는 추롱화를 그냥 막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또 몽골도로 확 내리찍으니 또 조용해집니다. 야 재미없다 야, 오늘 이만하자. 또한즈팡아, 얼른 가서 술상이나 한상 가득 차려와라. 그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한번 마셔보자. 네, 그렇게 지금까지 18명을 저 세상으로 보내놓고 그들은 또 좋다고 술을 처 마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린 잠깐 선장 리청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원래 선장이었다가 또 쿠데타의 피해자이자 또 포로였다가 이제 류궤도의 든든한 오른팔까지 되었습니다. 얘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죠. 술자리에서 류궤도는 왜 리청촌아, 공신이 조청 海盗船 船长라, 来 敬你一杯. 네, 그 뜻인즉 야 리청촌아, 너가 이젠 해적선 선장이 됐다야, 축하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리청촌은 에 아닙니다 형님, 선장을 류궤도 형님이고 지는 그냥 앞장서서 일본 야쿠자 놈들을 베겠습니다 형님,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다들 술이 알딸딸하게 되자 리청촌은 이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선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노랑 종이들을 꺼내옵니다. 네, 그 노랑 종이들은 민지, 즉 명지라고 부르는데 죽은 사람들한테 뭐 태워서 올려보내는 그쪽에서 사용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기우뚱기우뚱 하면 뭐 배머리에 가서 그 명지에다가 불을 확 지펴놓습니다. 그리고 담배 3대를 불 붙여서 앞에 놓습니다. 왕용보, 후이종아, 내가 오늘 드디어 보더를 죽여서 너희들 복수를 했다. 부디 위쪽에서는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절을 합니다. 네, 그 소리를 듣자 곁에 다른 성원들은 그냥 어리둥절했지만 다들 그냥 입을 굳게 굳게 닫았습니다. 사실 류궤도가 죽였다는 걸 발설했다가는 자신이 모가지도 몸뚱아리를 떠나서 어디 멀리로 날아갈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뒤에 류궤도는 쓴 웃음을 지으며 한참을 지켜보더니 이 술병을 잡고 리청촌한테로 어슬렁어슬렁하며 걸어갑니다. 그러자 곁에 다른 성원들은 리청촌도 이제 보내려 하나 하고 그냥 생각되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봅니다. 이어 류궤도는 리청촌을 스쳐 지나 그 제사 쪽에 이 땅바닥에 가서 술을 붓습니다. 보더 형디야, 니 일로 走好, 大家毕竟 兄弟一场, 给你 쏘点吧. 네, 그 뜻인즉 보더야, 너도 잘 가라.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한때는 우리 어깨를 나란히 한 형제였는데 말이다. 너한테도 좀 태워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영화 같죠? 아닙니다. 그냥 얘네가 영화를 따라서 실제로 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뒤에 최이용과 장쇼룽도 그 타오르는 노란 종이를 향해 또 꿇고 절을 세 번 했답니다. 다들 술이 알딸딸해지니까 갑자기 양심이 생겼던가요? 네, 그렇게 뭐 대충 의식을 진행하여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는 수작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항해는 계속됩니다. 잇따른 비바람 뒤 배 안에는 잠시 동안이 평화가 찾아왔고 그들은 마음껏 그 평화를 만끽합니다. 네, 하지만 그때 정찰을 나갔던 최이용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보고 형님, 저 뒤에 해적선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던 류구에도는 너무도 놀라 그냥 침대에서 쿠덩하고 떨어집니다. 뭐 해적선이? 그리고는 벌벌 기어서 밖으로 나가 봅니다. 네, 그 밖으로 허겁지겁 나가보니 헐, 그 자신들이 배보다 더 크고 탄탄해 보이는 오리지널 해적선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어느 나라 국기도 안 꽂혀 있었고 어떤 배라는 뭐 아무 표시도 없었답니다. 아주 전형적인 해적선이었죠. 곁에 리청천과 물어보니 얘도 당황합니다. 처음 이런 경우를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 도로 위 차량도 아니고 하늘 위 비행기처럼 뭐 따돌릴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죠. 다들 그냥 고만한 속도로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 모든 애들한테 오징어 칼을 줘! 전쟁이다! 살아남으려면 저 해적들을 베어라! 네, 그들은 이제껏 이렇게 긴장하고 겁먹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 무서울 게 없었던 동북파 애들은 진짜 해적선이 나타나자 그냥 아주 쫄아서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 해적선은요, 그렇게 조용하게 그냥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참을 쫓아오더니 그 해적선은 머리를 돌려 떠났답니다. 에? 이거 또 웬일이죠? 혹시 아쉬웠어요? 네, 저도 실제 스토리가 이러니 살짝 아쉽네요. 다들 한숨을 몰아쉰 다음에 그제야 또 궁금해집니다. 대체 왜 그렇게 따라오다가 그냥 갔을까요? 네, 그 중에 제일 유력한 원인은 이랬답니다. 해적선은 그 배가 자그마한 어선이니까 잠깐 망설였겠죠. 저걸 치냐 마냐 이거였는데 어차피 큰 힘을 들여 납치해봤자 안에는 오징어들 뿐이었겠는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버린 거였죠. 만약 이게 화물선이었다면 달랐겠죠. 네, 그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다들 그냥 기적같이 느껴졌었죠. 아, 살았다, 야. 겁나게 쫄았네. 야, 그 진짜 해적선은 위풍이 장난 아니더라, 야. 네, 그렇게 그 해적선이 위협이 끝난 지 몇 시간도 안 됐었는데 또 다른 큰 위기가 닥칩니다. 네, 지금 조정실에서 짱쇼롱과 왕펑은 앉아서 잡담을 합니다. 야, 아껴야 겁나 위험했다, 야. 진짜 저 해적선이라 붙었더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뭐 이상하지 않니? 어? 글쎄 말다. 나도 아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뭐지? 네, 그 둘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듣습니다. 야, 이거 밑에 발동기가 이상한 소리 나는 거네. 야, 빨리 가보자. 네, 그 둘은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엔진실에 가본 그 둘은 입이 그냥 떡 벌어집니다. 글쎄, 배 밑에 엔진실에서 이 꿀떡꿀떡하고 물이 그냥 마구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사람 불러라, 사람 불러! 그 둘은 러우쇠라 하면서 배가 물이 샌다 라고 외칩니다. 이어 리청천과 모든 인원들이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때는 그 물이 이미 종아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답니다. 야, 빨리 물 빼! 그들은 으쌰 하며 그 세수대야로 물을 퍼내고 물펌프로 또 빼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물이 차는 속도가 퍼내는 속도보다 엄청 더 빨랐던 거였죠. 네, 그 물은 이미 허리를 넘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리청최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야, 이거 그냥 물이 새는 거 아니다. 이건 저 배 밑에 밸브가 열렸다. 왕앤롱 어디 있니? 가밖에 저거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외칩니다. 헐, 대체 누가 그 밸브를 열었을까요? 이거 뭐 다들 함께 죽자 하는 거였을 텐데 말입니다. 네, 그 당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왕야룽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은 이미 싹 다 죽여버렸고 이 고문고문하고 말 잘 듣는 왕야룽 하나만 살려뒀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왕야룽은 없었습니다. 이 배 위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는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왕의 룽이 이 악마들이 이 살아서 육지로 가는 게 도저히 마음에 걸렸던지 총벨브를 그냥 확 열어버리고 혼자서 구명정을 타고 냅다 튄 거였습니다. 네, 이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추리에 속했지만 이 경우가 제일 현실에 맞았습니다. 야, 내 왕의 롱 이놈을 왜 살려뒀지? 네, 이젠 그들이 아무리 뭐 땅을 치며 후회한들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물이 계속 들어오자 배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야, 모든 사람들은 구명조끼 입어! 그리고 구명정도 잘 준비하고! 리청최나, 니는 빨리 조종실에 올라가서 통신설비를 열고 어느 나라든 좋으니까 구조 요청을 한번 보내! 네, 이미 그 모든 계획과 희망을 물거품이 됐었고 살아남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구명조끼도 챙겨 입고 이 조종실에서 구조 요청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구명정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뭔 문제냐면요. 글쎄 그 새 구명정이 바람이 실실 새갖고 쓸데가 없었답니다. 너무나도 빡친 류구이도가 그 구명정을 자세히 보자. 에라이, 메이드 인 차이너네. 네, 제가 뭐 중국 제품을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류구이도가 나중에 경찰들 조사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랍니다. 야, 띵위 민나, 너 그 배의 나물들 다 뜯어서든지 아니면 뭐 모든 물에 뜨는 물건들로 떼목을 하나 만들어봐라. 그리고 음식물들 다 거기에 넣고 우리는 그 위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들 중에 이 손재간으로 제일 좋았던 띵위 민한테 관건적인 시간에 또 이런 무거운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당황 속에서도 그런 걸 다 생각해내는 류구이도도 웬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띵위민은 그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배 위 나무 판자들을 막 뜯어내서 무엇으로 또 뚝딱뚝딱 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또 3일은 걸려야 될 작업이 그냥 생사가 관계되니 그냥 얼마 안 돼 뚝딱 만들어집니다. 네, 이어 또한즈팡은 지금 그 먹을 식량들을 잘 체크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쿡쿡 찌릅니다. 야, 저 구명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끼리 식량 챙겨갖고 아이가게? 어차피 저 악마들이랑 함께 도망쳐봤자 어? 일본이 도착한 뒤에 우리를 죽이지로 누구야 아니? 네, 그러자 또한즈팡 이놈은 또 그래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그 식량들을 뗏목 위에 싣고는 4명이서 남몰래 출발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원들한테 곧바로 발견되죠. 띵위 민이 도망친다! 띵위 민이 도망친다! 류구이도는 조종실에서 아직도 구조 신호를 한 번 더 보내느라 낑낑 했었는데 그 소리를 듣게 되자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헐, 끝났네, 끝났어. 그러자 그 뗏목에서는 띵위민이 척 서서 소리칩니다. 어이, 그 류구이도 이 쫀만한 놈아! 네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최후의 승자는 이 형님이다! 야, 식량도 다 여기 있다, 어찌게! 니는 그 괴물배랑 함께 그냥 바다에 묻혀서 고기밥이 되라 이놈아! 하하하! 하고 비웃습니다. 류구이도는 너무나도 빡칩니다. 이 프로딩딩해서 야 이 액들아! 돌아와라! 이 액들아! 네, 이어 류구이도는 또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합니다. 엔지니어 왕옌룽을 살려둔 건 그렇다 치고 왜 저런 쓸모없는 놈들을 살려둬서 이런 꼬라지까지 됐지? 라고 그냥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 쓸모없었죠. 그 뗏목은 그렇게 점점 멀리로 가다가 한 개의 작은 점으로 되더니 사라집니다. 류구이도는 털썩 주저앉습니다. 에에, 이제 망했어. 죽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들은 손 놓고 다들 그냥 주저앉아서 담배를 풀풀 태웁니다. 그리고 그 배는 계속해서 서서히 밑으로 침몰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뭐 다들 그렇게 아무런 의욕이 없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 형님, 이 배가 더 가라앉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류구이도가 다시 일어나서 잘 관찰하니 배는 정말로 이제 둥둥 떠서 가라앉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엔지니어 실의 물이 찼고 그걸 꽉 닫으니 이제 더는 가라앉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행할 수는 없었고 그냥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죠. 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하늘은 아직 이 류구이도를 버리지 않았어! 네, 그들은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와! 하고 지금 한참 좋아서 난리 났죠. 네, 식량도 체크하면서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이 체력을 아껴둡니다. 하지만 이때 비가 또 뚝뚝 떨어지더니 쏴! 하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이어 그들은 부랴부랴 식량을 모두 조종실로 옮겨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조종실에 그냥 멍해서 밖에 비일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에? 저거 뭐지? 저 바다 멀리서 한 점이 생기더니 점점 더 커지는 거였습니다. 구조대다! 구조대가 왔다! 네, 그들은 아주 그냥 좋아서 환호를 지릅니다. 네,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점이 점점 더 커지며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디서가 아까 많이 봤던 모습 같았습니다. 네, 다시 자세히 보니 사실 그건요, 그 아까 남몰래 도망친 띵위민과 다른 세 명이 타고 갔던 띠목이었답니다. 그 폭풍우가 휘몰아쳐서 바다 물결 때문에 다시 루롱위 2682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하하, 네, 그걸 보자 류구에도 일당은 구조대 온 것보다 더 좋아서 미칩니다. 류구에도는 그 폭풍우가 내리는 밖에 나가서 확성기로 야, 이 액들아! 반갑다, 이 액들아! 어서오라! 역시 하늘은 이 류구에도 편이구나! 네, 제가 이번 시즌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요. 그 사실들이 너무나도 영화처럼 전개되어서 오해를 살까봐 그럽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실제 발생한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쌍한 띵위민 일당은 또 파닥파닥하고 요 노을을 저어서 루롱위 2682호로부터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의인 류구에도 마지막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파파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진! 안녕하세요.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사회에서 띵위민과 段志芳 그 일당 4명은 떼목을 타고 가만히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또 보기 좋게 류구에도를 향해 도발했었죠. 야, 이 쫌만한 놈아, 형 간다! 라고요. 류구에도 일당은 조종실에서 그냥 폭풍우를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데, 네, 글쎄 띵위민 일당 4명이 파도에 밀려서 다시 루롱위 2682호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 액들아! 반갑다, 이놈들! 어서 와라! 내가 아주 칼탕을 쳐 드릴 테니! 네, 그 소리를 듣자 떼목에 타고 있던 4명은 그냥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야, 빨리 저어라, 빨리 저! 저기 가면 다 죽는다! 네, 그 4명은 더더욱 그냥 혀를 가로물고 파닥파닥하며 노을을 젓습니다. 네, 하지만 또 파도 하나가 슝 하더니 류구에도의 앞에까지 밀어다 놓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거 저희 MSG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 믿기 어려워서 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는데 분명 사실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번 원양어선 이 시즌은 참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사실입니다. 진짜 영화로 한번 제작해도 대박날 것 같습니다. 야, 거기 오징어 잡는 쇠꼬챙이 다 갖고 와! 저 못난 오징어들을 그냥 찍어서 올리자! 그 쪽배에 있던 4명은 더 안 달아납니다. 아니, 이 큰 바다 위에서 어디로 밀려가도 되겠는데 하필이면 이 악마들이 소나기로 다시 밀려가면 뭘합니까? 네, 하지만 그 현실은 그렇게 희극적으로 루롱위 2682호 밑에 그냥 퉁 하고 부딪혀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그 생존자들은 다들 그랬답니다. 띵위민 그 4명은 정말로 재수가 엉붙었다고요. 그 퉁 하고 부딪히는 순간 이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뭐 로또라도 당첨되듯이 그냥 막 환호합니다. 네, 그 모습은 흡사 지금 조난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것만 같았죠. 그럼 그 밑에 애들은 어땠을까요? 그 모습이 상상 가시죠. 야, 저것들을 찍어 죽여! 류구에도의 호령 한마디에 이제 뭐 동북파든 중립파든 상관없습니다. 다들 그냥 그 배신자들을 죽이고 싶어서 오징어 꼬챙이를 들여다가 밑으로 냅다 찍습니다. 네, 이어 그 빗발치는 쇠꼬챙이들의 이 온몸에 처맞은 다른 세 명은 드디어 버티지를 못하고 풍덩하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네, 하지만 요 재간둥이 띵위민만 요리피하고 조리피해서 계속 살아남았답니다. 그러자 욱해버린 동북파 제1행동대장 짱쇼롱은 야, 다들 그만둬라! 내가 내려가서 저 배신자를 그냥 아작을 그냥 내버릴 테니! 네, 사실 띵위민은 그때 짱쇼롱을 더 많이 따랐으며 그의 밑에서 대장 역할을 했었답니다. 이어 동북파의 3호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또 뒤통수를 치고 또 배신하니 더더욱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쇼룽은 오징어 칼을 거머쥐고 슝 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빈손이었던 띵위민을 향해 막 휘둘러대니 띵위민은 바다로 뛰어듭니다. 네, 그리고 띵위민은 다른 두 명과 함께 이 바다에서 한 대 움켜서 서로 안고 있습니다. 서로 온기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죠. 네, 하지만 이 또한 지팡 이 재미있는 친구는 아직도 혼자서 배 밑에서 이 배 위를 향해 소리 지릅니다. 야, 이 류괴도 이 쫌생아, 내 뭐 넌 무서워 하는 줄 아니? 니 지금 내려오라, 한판 붙자, 이 겁쟁이 놈아! 네, 류괴도는 또한 지팡이 도발은 뭐 아예 귀에도 안 차는지 무시해버립니다. 야, 장쇼롱아, 쟤네 그냥 상관 말고 올라와라. 저 구명조끼들 메이드 인 차이나다. 네 시간을 못 버틴다, 쟤네. 네, 그렇게 또한지팡의 위에다가 욕지거리를 해대는데, 헐, 또 영화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네, 그건 또 뭐였을까요?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바다에서 많이 찍는 그런 영화 스토리입니다. 네, 글쎄 저 멀리에서 상어가 그냥 쫙 몰려오고 있었답니다. 왜냐면 그들이 몸에 흐드듯 몰려온 거였죠. 네, 저 멀리서 물 위에 상어 지느러미가 불쑥 솟아서 그냥 쏴 하고 무서운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 부둥켜 안고 있었던 띵위민 3명은 이미 멀리로 떠내려갔는데, 네, 아직도 혼자서 위쪽을 향해 이격을 해대던 또안지팡은 그걸 봅니다. 그 상어는 무서운 속도로 또안지팡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금방까지도 위쪽에 대고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해대던 또안지팡은 이어 또 위쪽을 보고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참 캐릭터들이 희한하게 재밌는 친구들이죠. 그 상어를 보자 위쪽에서도 당황해놨죠. 필경 뭐 사람들끼리 죽이고 싸우는 건 그래도 뭐 괜찮겠지만 눈앞에서 상어한테 물어뜯겨 죽는 꼴은 다들 보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류괴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네, 그 큰형님이 지시가 없으면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 류괴도의 눈치만 봅니다. 그러더니 오케이, 자로 끌어올려라. 류괴도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다들 그냥 밧줄을 내려 끌어올립니다. 네, 또안지팡은 그렇게 겨우 간신히 이 상어의 아가리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아야, 도시의 류다그 다른 무지 小人过 救了 小弟 이민 给您 磕头了. 네, 그 뜻인지 아이고 형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저를 받으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뭐하니 묵지 않고. 네, 이어 곁에 애들은 또안지팡을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또안지팡아, 니는 참 희한하게 재밌는 친구다야. 아니 제일 처음에 내가 함교해라고 하니 싫다고 거절하던 녀석이 우리 쪽이 강해지자 또 받아달라고 칭얼댔잖아. 맞니 알 맞니? 아니 그래서 거둬줬더만 또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니? 네, 그러자 또안지팡은 엉엉 울면서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라고 합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야.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야들아 준비해라. 그러자 또안지팡은 또 화들짝 놀랍니다. 에? 죽인다고요? 근데 왜 끌어올려? 네, 그러자 류괴도는 아, 죽이긴 해야겠는데 뭐 쓸모있게 죽이느라고 끌려올렸다. 야, 숭고춘 샹리사나, 니네 둘이 함 나와봐라. 이제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에 손에 안 묻힌 사람 니네 둘뿐이다. 어찌게 손에 피를 묻힐래 아니면 얘랑 함께 뒤질래? 네, 그 참으로 어이없는 질문이었죠. 숭고춘과 샹리사는 이 손에 칼을 잡고 와들와들 떨면서 또안지팡한테 다가섭니다. 또안지팡은 너무도 애원하여 이 목이 다 쉬었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님. 네, 이어 숭고춘과 샹리사는 비수로 쿡 찌릅니다. 그리고는 쭉 밀어서 바다에 쳐넣습니다. 또안지팡은 결국 그렇게 상어밥이 되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나중에 샹리사는 경찰들 조사에서 그 애원하는 또안지팡 눈길을 잊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네, 이렇게 루룽위 2682호에서 33명의 사람들은 결국 11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손에 피를 묻혔죠. 모두 살인자가 되고 나서야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들로부터 제일 가까웠던 일본에서 이 구조대 헬기가 먼저 와봅니다. 그 헬기가 와서 이 내려다보니 배가 잠시 동안은 침몰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는 또 이번에는 그 일본 수송배가 찾아와서 마실 물과 뭐 식량을 전해줬답니다. 이어 중국 측이 배가 오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얘기하고 또 돌아갔답니다. 네, 그 중국 측에서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류괴도는 또 당황해 합니다. 야들아,
우리 절대적으로 말을 다 맞춰야 된다. 잘 들었나? 보드가 몽골파를 구성하고 베비 선원들을 싹 다 죽인 것 알았니? 그리고 경찰들이 온다니까 이 뒷목을 만들어서 도망친 거다. 잘 들었니? 한마디도 틀리면 우리 싹 다 죽는 거다. 네, 이어 그들은 그 자세한 내용을 종이장에다 쭉 써서 다들 줄줄 외웠답니다. 야, 니들 다시 한번 잘 들어라. 누가 만약 요 주둥아리를 잘못 놀려서 우리 다 죽었제야? 그러면 내 이미 연락해놓은 밖에 애들이 너희 가족들도 가서 터치할 거다. 다들 정신들 똑바로 차리라. 네, 그리고는 배의 구석구석을 또 싹싹 닦아서 깔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을 다 맞췄고 배를 깔끔하게 치웠지만 결국 어디서 꼬투리가 잡혔는지 아세요? 네, 바로 그 선원들이 통장들 돈이 다 류궤도의 여친 통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뭐 난데없는 보더가 했다고? 네, 그쪽에서부터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원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의 범죄조사 수단은 이미 예전의 수법이 아니었죠. 그때는 이미 루미노 형광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오래전에 이 깔끔하게 닦아놓은 피 흔적도 그대로 다시 생생하게 환원시킨답니다. 이 조사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야야, 이거 웬만한 사건이 아니다. 이어 아주 강력한 신문조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11명도 모두 손에 피를 묻혔고 이 가족들이 생사도 걱정되니 전에 외워뒀던 그대로 쭉 얘기했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그냥 기진맥진했었고 결국 한 사람은 더는 못 참고 입을 엽니다. 네, 이건 누구였을까요? 아마 맞추기 쉬울 겁니다. 바로 얘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사기당하게 된 걸 눈치채게 되고 보더가 잡히는데도 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바로 황진보입니다. 네, 요 이제 19살 된 놈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면서 뭐 일이란 일은 다 치르니 마지막에 또 경찰에 잡혀서 또 자신의 죄를 그냥 감면받기 위해서 모두 그냥 나불댔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실이 다 들통나게 된 거죠. 그 한 곳이 뚫리자 매우 손쉽게 모든 범인들이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죠. 어? 네가 한 얘기들을 다 책임질 수 있지? 그래, 그럼 사인해라. 네, 그리고 범인이 피를 드는 순간 얘기합니다. 야야, 황진보가 이미 자기가 살겠다고 얘기 다 했다. 뭐 이렇게 된 거 맞지? 근데 니는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니? 이러면 나중에 너 혼자서 그냥 다 쪽박 쓰는 거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 범인들은 당장에서 전에 외웠던 그 진술서를 그냥 쫙 찢습니다. 형사님, 다시 한번 가시죠. 네, 그리고는 그 모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들 잘 협조하고 있는데 류궤도는 어땠을까요? 얘는 완전히 안 좋았답니다. 그는 자신은 무조건 총살이니 탈옥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임마, 이거 악질 중에 악질이죠. 그는 한 호실에 있었던 다른 사람과 어이 형씨, 뭐하니 형씨도 사형이겠는데 그냥 손 놓고 죽겠어? 함께 살기를 찾기요 라고 꼬십니다. 그러자 그 사형수는 그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네, 말이요. 남 몰래 무기로 쓸만한 것들을 다 감춰놨어. 이제 기회를 봐서 그 간수가 문을 열면 그냥 목을 확 따고 탈옥하는 거요. 어떻소? 네, 그 22명을 죽인 루룽위 2682호의 류궤도요. 네, 그러자 그 사람은 하, 그랍시다. 뭐 어차피 총살인데 시원시원하게 갑시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이놈아는 앞에서 류궤도를 또 후텁하게 희망을 가득 주고는 이 뒤에서 또 뒤통수를 칩니다. 바로 다음날 간수들한테 고발한 거였죠. 그렇게 고발하면 자신이 죄가 뭐 감면되니 얼싸좋다 하고 하는 겁니다. 간수들이 확 들이닥치자 이 류궤도가 숨겨놨었던 그 유리 조각과 이 파편 같은 것들을 나오게 됩니다. 딱 그냥 걸려든 거였죠. 뭐? 류궤도 그놈아 감히 탈옥을 꿈꿔? 야야, 걔 아이들겠다. 야, 여봐라, 이놈아 이거 쌍 전반을 시켜줘라. 네, 이어 류궤도는 현시대 감옥 안에서의 제일 엄격한 그 구속도구인 쌍 전반이라는 걸 당합니다. 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이 침대 위에다가 수갑과 족쇄를 그냥 딱 고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 위에 대자로 뻗어서 그 두 손과 발을 채워 놓습니다. 가운데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 대소변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죠. 정말로 죽기보다도 더 못한 거죠.
온 하루 그렇게 쫄떡 벗겨서 그 위에 묶여서 뭐 대소변도 저절로 그냥 싸서 질질 밖으로 나가게 하고 뭐 닦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이 간수가 들어와서 입에 몇 숟가락을 그냥 대충 넣어주어서 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버티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도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머리까지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 수법은 전문적으로 감옥 안에서 이 폭력성을 띠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놈들한테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다들 두려워서 뭐 자살도 못하고 법이 심판을 기다리기만 했죠. 웬만한 악종들은 이런 걸 안 다룹니다. 근데 류구에도 이는 말은 너무했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구마구 찍어 죽이고 죽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 산 사람은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을까요? 그러니 다 미쳐갖고 전에 그 최이용처럼 얼굴에 막 뒤집어서 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9일 드디어 법원이 판결이 났습니다. 류구에도 장쇼롱, 류성진, 황진보 그리고 선장 리정权 이 등 5명은 사형을 판결받습니다. 황진보는 또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제일 처음에 다 불었는데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다 그냥 똑같은 사형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뭐 거의 다 무기징역과 15년을 판결받았는데 그 중에서 쌍리사는 4년을 판결받았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지도 오라죠. 제일 나중에 이 강박으로 살인한 게 입증되어 4년밖에 안 받았는데 이런 데서 보면 또 그 법이 공정하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죽이기만 하면 다 사형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 뒤에 이 쌍리 싼이 추록하고 많은 매체들이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쌍리 싼은 나이도 많고 이 문화 정도도 낮아서 표현에 익숙하지 못하였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야, 그 류구에도가 니네 12인실로 들어올 때 어떤 표정이었니? 어? 넌 그때 어떤 자세로 누웠니? 뭐 반듯하게 누웠니? 아니면 곁으로 누웠니? 이렇게 그 최면 수법으로 모든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낸 거였습니다. 나중에 쌍리 싼이 감옥에서 한번 이송되다가 이 문득 류구에도의 그 갇혀있는 모습을 들여다보았답니다. 류구에도도 그를 바라보며 피식 웃으며 이 총 모양으로 자신 머리에다가 팡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류구에도를 본 모습이랍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많은 언론과 이 누리꾼들은 오히려 류구에도의 사형을 반대했었답니다. 그 제일 큰 잘못은 원양어선 회사에 있는데 걔네가 사기를 쳐서 이 일이 시작됐는데 왜 약자를 죽이냐 이거였죠. 약자는 그럼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어도 그냥 당하고 그냥 참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사실 그 33명은 그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걸 알았을 때 만약 류구에도처럼 반항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2년 동안 그렇게 돈도 못 벌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을 거였으니 말입니다. 사실 아직도 천천만만히 그 노동자들은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노동력을 똥값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 강자들한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아니 혹시라도 이 사기치면 얘가 나를 죽이고 이 사형당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감옥에서 뭐 썩을 생각으로 덮치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걱정이라도 만들려고 류구에도의 사형을 반대한 거랍니다. 이번 사건은 전에 제가 다뤘던 모든 사건들과 그 끝은 다릅니다. 류구에도는 아직도 사형을 받지 않았고 이 감옥에서 잘 생활하고 있답니다. 이미 그 침대 위에 갇혀 있는 것도 면했고 아주 그냥 튼튼하게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 모든 힘을 가진 자들한테 경고하는 거죠. 니네 약자들한테 사기치지 말해. 그랬다가는 언제든지 류구에도 같은 이런 시대의 악마가 나타나서 니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이 감옥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말이다 이겁니다. 네, 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이 원양어선이 대난투는 원양어선 측과 33명의 선원들 모두 다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시대의 비극적인 대난투였습니다. 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잘!